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 중에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을 몰라 뻘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중국의 한 사이트에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뻘쭘했던 적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이나 여행 중에 겪었던 가장 난처하거나 이상했던 점이 있으면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관련 글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상황들을 장문의 글과 댓글로 남겼습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문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혹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으며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할 때 호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방이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 침대가 두 개 있는 그런 종류의 방이었습니다. 당시 서로 호감을 느끼던 여학생과 둘이 갔는데 서로 너무 순진해서 그냥 방에서 별거 안 하고 TV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고 잠을 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TV를 켜자마자 X 영화가 나오더군요. 다른 곳을 돌려도 계속 X 영화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호텔. 감사합니다, 한국의 X 영화. 저는 지금 그녀랑 사귀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귀국해서 그 호텔 엄청 칭찬했을 듯. 그때의 그 분위기는 참 상상만 해도 보니까 일부러 그런 듯. 만약 남자 둘이 갔다면 전혀 뻘쭘하지 않았을 듯. 가자 한국으로. 이 얼마나 휴머니즘적인 계획인가. 살벌하구만. 님, 그 호텔 이름 좀 알려주삼. 꼭 가보겠음. 호텔은 이미 당신들의 계획을 알고 성영화를 준비해준 것일지도 모름. 나도 썸녀 데리고 그 호텔 가고 싶다. 나는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성인 채널은 없어서 CCTV만 보고 왔는데 준비 안 하기는 무슨, 보니까 이미 준비 다 했구만. 한국에서 두 번 호텔에 숙박해 봤는데 성인 방송 전부 유료던데. 다음 글입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전화를 잘 못했어요. 전화를 못 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전화할 때면 몰래 엿들어 보곤 했어요. 진짜 몰래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저에게 뭔가 계시를 주듯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쳤어요. 드디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먼저 무조건 여보세요 하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너무 기뻐서 사방에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드디어 대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점.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시켜볼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는 드디어 연결이 되고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내가 못 알아듣는 한국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짐했어요. 긴장하지 말자. 별거 아니야. 극복할 수 있다. 침착하자. 마침내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그 아주머니의 말이 끝났고 저는 용기를 내서, 진짜 용기를 내서 말을 했어요. 여보, 아, 그 뒤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는데, 여보만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어로 여보는 부부간에 쓰는 호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얼마나 뻥쪘을까요? 그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구 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 계신가요? 이 글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저는 여보가 지금까지 남편인 줄 알았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저렇게 부르고 자막에도 남편이라고 나와서요. 그런데 한국 예능 보니까 남자도 여자한테 여보 하고 말하더군요. 여보세요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여보는 부부간에만 사용하고 뒤에 세요를 붙이면 아무한테나 다 쓰는 말이 되는 건가요? 둘이 다른 뜻인가요? 네, 다른 뜻입니다. 여보, 아, 너 빵 터지네.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서 학업 때문에 3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참 신기한 일을 많이 봤습니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부 버스 기사님이랑 다들 아는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버스가 다가오면 전부 기사님에게 손을 흔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버스 기사님은 그분들을 태워줍니다. 저는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그분들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버스는 전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서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와도 그냥 지나쳐서 많이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혼자 버스를 기다릴 때는 자신이 타는 버스가 오면 기사님에게 손을 흔들어야 멈춘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은 보통 단체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기사님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버스카드가 있는데 어떤 버스는 앞에서 결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버스는 뒤에서 결제해야 하기도 하고 특히 내리기 전에는 배를 눌러야 세워줍니다. 배를 안 누르면 자기가 내리고 싶은 정거장이 있어도 그냥 지나칩니다. 또 어떤 버스는 뒤로도 태워주고 어떤 버스는 무조건 앞으로만 타야 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중해서 버스를 탑니다. 제발 아무 실수 없이 타고 내리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래서 가급적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관련 글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한국의 교통은 좋은 점이 많은데 특히 환승할 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 모두 무료라는 것.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서 구인 관련 글을 볼 때 필요로 하는 인원수를 이해하지 못해 정말 난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회사에서 0명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를 보고 화가 나서 욕이 나왔어요. 아니 사람을 모집한다는데 무슨 0명을 써놓고 사람을 모집한다고 저렇게 글을 올리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저기서 0이라는 숫자는 정말 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인 숫자가 불특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인원을 모집할 때 약간 명 이렇게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0명 모집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몇 명 모집한다는 말이고 00명 모집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비교적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나왔습니다. 라면을 먹으려 비닐을 뜯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 안에 포크가 없었어요. 만약 편의점 안에서라면 포크를 대신할 다른 것을 찾으면 되지만 집이 아니고 다른 공간이었다면 이 라면을 어떻게 먹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편의점 앞에 일회용 젓가락이 놓여 있는데 편의점 직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면 직접 젓가락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가시는 분들 이 점 기억하세요. 이 글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포크요. 다음 글입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서 뻘쭘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 사람들은 뭐든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한다고 비웃죠. 예를 들면 공자도 한국인, 이백도 한국인, 손중산도 한국인 등등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언비어이며 사람들은 이런 유언비어를 일본인 아니면 대만 사람들이 일부러 혐한을 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단어도 강릉 단어제와 중국의 단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중국의 것들을 한국의 것으로 말하느냐고. 그랬더니 한국 친구들이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며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저에게 오히려 물어봤어요. 혹시 가짜뉴스 아니냐며 자신들은 역사를 배울 때 전부 중국인으로 배웠다면서 어느 한국 사람이 공자를 한국인으로 여기냐고 말해서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 당나라가 패하고 간 사실을 알고 있냐고 말하더군요. 관련 글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아마 당시 당나라 사람들의 후예일 듯. 반도의 삼국시대도 하나의 단계였지. 최초 고조선 시기에는 통일됐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민족 혈통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고구려는 원래 한국의 조상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민족 간의 은어는 한 1,200년 된 역사 속에서나 말을 해야 의의가 있지 천년이 넘었다면 섞여서 이미 많은 변화가 생겼을 듯.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식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에는 좀 비위생적인 음주 문화가 있는데 보통 술자리에서는 저마다 자신의 잔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술을 좀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 내 상사와 같이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그분은 취하면 일어나서 건배사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과장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신의 잔을 그 과장에게 주고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은 그 상사가 따라준 잔을 들고 술을 마십니다. 이러다 또 잠시 후에 그 상사는 자신의 잔을 들고 와서 다음 직원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술을 마시고 그 잔을 냅킨으로 닦고 다시 술을 따라 그 상사에게 줍니다. 이렇게 이 잔은 돌고 돌아 저에게까지 옵니다. 여러 명이 키스를 한 그 잔을 저는 또 들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상사가 가고 직원들끼리 2차를 가면 꼭 술을 마시고 나면 서로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싸우는 지경까지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섭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술만 마시면 무슨 계산을 경쟁하듯 합니다. 저도 덩달아 제가 내겠다 하면 너는 외국인이라고 빠지라고 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난처합니다. 술도 적당히 마시고 싶고 일찍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집에 일찍 가려고 하면 눈치를 줍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결혼 여부를 떠나 일과 후 동료들과 어울려 술 한잔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끔 이런 자리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관련 글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 사람들 술 마실 때 중시하는 게 많음. 상대방에게 술을 따를 때 일단 자신의 술을 다 마시고 빈잔을 상대방에게 건넴. 더치페이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술은 일종의 기업 문화인 듯. 한국 사람들에게 술이란 여유와 기분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매개란 말이지. 나라마다 문화 차이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나쁜 문화는 비난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